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요. 제가 성주 운맞이 이벤트 모집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주 운맞이 이벤트 모집 중인데요. 혹시라도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성주 운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생소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잠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성주운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태어나서 20세 밑으로는 부모님 슬하에 있죠.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20세 밑으로는 부모의 운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하지만 20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내 밥그릇값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오는 성주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세에 오게 됩니다. 27세에 비로소 우리가 초년성주운이라는 첫 번째 제일 큰 대운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운이라는 건요, 10년의 흐름을 운의 기운, 운의 흐름이 이 10년을 관장하는 게 대운, 1년을 관장하는 게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운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운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성주운이라는 게 27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27세부터 27, 37, 47, 57, 그 다음은요, 61세 환갑성주운이 되겠고요. 다음은 77세 노재성주운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주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2띠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도 12달이 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12띠가 움직여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12띠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365일이 돌아가고요. 또 1월부터 12월도 12띠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도 이 12띠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태어난 무슨 띠, 무슨 해, 무슨 달, 무슨 며칠, 이게 다 띠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소띠야. 근데 소띠 해에 태어나, 소띠 달에 태어나, 소띠 일에 태어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범띠야. 범띠 해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뭐 토끼띠 달에 태어나서 아니면 뭐 용띠 날에 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사주팔자가 정해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내가 인생을 살게 되며 또 어떠한 굴곡에 어떠한 입장에 내가 처해지게 되며 오늘 하루하루 또 이번 달 저번 달 다음 달 또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앞서도 알게 되겠고 또 예측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12띠를 12간지라고 하는데 12띠 이 흐름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올해는 신축년의 소띠해인데요. 소띠는 소띠 해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기운이 이렇게 흐름이 있듯이 12년 주기에 이 해운년이 예를 들면 나에게 12년이 다 좋지도 다 나쁘지도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어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은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몇 년 동안은 좀 덜 좋을 수도 있고 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흐름을 타고 가는데 그 흐름도 1년 1년의 대운과 세운과 예를 들면 이런 운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와중에도 좋은 눈과 나쁜 눈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성주운이라는 큰 운에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27, 37, 47, 57, 그리고 60하나 환갑성준, 마지막으로 노재성준 77세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 잡자라는 해가 될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 성주. 가택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택신, 성주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냐면요. 문서운으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 문서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살다 보면은 부동산의 매매 매수도 문서고요. 또 우리가 직장을 뭐 승진을 하든지 직장을 잡든지 아니면 직장을 이직을 하든지 이런 직장에 관한 모든 것들도 문서운이 되겠고요. 또 일륜지 대사인 결혼운,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또 출생신고 이런 것도 다 문서운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서운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잘 잡아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거래처와의 이 도장을 찍는 것도 이 문서운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이런 거래처와의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잘못 찍으면 사업이 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서운을 올바른 문서운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을 잡자라는 게 바로 성주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27세의 운을 한번 받고 또 37세의 운을 한번 받고 47세의 운을 받아가서 10년을 이렇게 잘 문서운의 작용을 잘 해라. 이런 뜻에서 성주운이 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되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27세나 37세 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운도 잘 모르고 이런 것도 잘 몰라서 흘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부모님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운도 받아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61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운을 꼭 받아서 말년운을 잘 보내야겠다.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60대에 대해서는 다 뭐 퇴직하고 일을 그만두고 이러지 않잖아요. 퇴직을 해도 70대, 80대까지 또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61세에 환갑성주운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정말 놀랄 정도로 61세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운의 흐름도 바뀌어져 가는구나. 또 이렇게 받는 분들의 나이대도 많이 바뀌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이런 의미에서 성주 운맞이를 신축년에 지금 1차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차 모집 영상을 띄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모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좋은 기회, 혼자서 하려면 이게 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액, 뭐 거액이라면 거액이죠. 이렇게 혼자서는 좀 어떤 분들은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백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럿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나눠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같이 운을 받는 성주운 맞이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운맞이를 지금 이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루라도 어차피 올해 들어서 있는 운을 올해
맨 마지막에 받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받으셔라. 그래서 1차 모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집 한 칸, 우리 집 한 채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꿈인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서운이 작용하는 성주운을 제대로 밟아가야, 제대로 받아야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취한다.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문서를 취할 수 있다. 내가 문서 하나 잘못 잡으면은 일이 꼬이거나 돈이 또 나가게 되는 또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서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잡는 것도 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주운을 잘 받아서 우리가 27세에 받으신 분들은 37세까지 이 운이 연결이 되고요. 또 37세에서 받으신 분들은 47세까지 이 운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받아서 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운이 작용하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운을 받아가는 게 성주운이 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다. 27세부터 우리가 77세까지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뭐 27세, 37세밖에 못 받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어떤 파악을 했느냐. 꼭 27세, 37세, 47세만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숨은 성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27세, 37세, 47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준이 들은 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77세가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숨은 성주운을 같이 이렇게 나열해 드릴 거니까요. 이분들은 성주운을 이번에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20대에서는요. 21세, 23세, 26세, 27세 이렇게 있고요. 30대에서는요. 30세, 32세, 35세, 36세, 37세, 38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요. 41세, 45세, 47세, 48세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50대에서는요. 50세, 52세, 53세, 54세, 56세, 57세 있습니다. 60대에서는요. 61세, 62세, 66세, 68세 이렇게 있고요. 또 70대에서는요. 71세, 72세, 74세, 77세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주운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서를 이렇게 관장하는 성주운이 들으셨기 때문에 성주운맞이에 꼭 참여하셔서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하는 이벤트로 하는 적은 금액으로 하는 성주운맞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도 이런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